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호 단원은 언제 다시 나올 수 있겠나요? 2호 단원은 저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3호 네. 단원, 그 2호 단원 원래 샘킴 있었는데요. 예. 샘킴 선생님 바빠가지고요. 예. 네,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해서 나왔습니다. 네, 아유, 네. 아니, 아닙니다. 지금 3호 단원, 4호 단원, 저희, 예. 저희 애국 미남단은요, 출범합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몰라도 곧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팔레스타인 생각하면요, 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도 아프고 네. 답답하기도 하고 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답답한데 네. 직접 겪는 당사자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팔레스타인 네. 사람들이든. 얼마나 좀 답답할까 싶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한을 보면요. 이 한반도 우리의 또 한이 그대로 또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예. 또는 끝나기 직전에 이른바 열강이라고 불렸던 유럽의 미국, 예. 영국, 뭐 소련, 그다음에 프랑스. 이제 독일이 이제 패전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독일도 이제 그런 좀 정서랄까요? 그런 세계관에 책임이 있는데 지구를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2차 대전을 치를 때는 이른바 열강 사이의 대립이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였고 예. 그것이 전쟁으로 터졌지만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이 이른바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민족 해방 운동, 민족 독립 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전쟁 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전 인류의 지성이랄까요, 양심이랄까요, 이게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네. 사실은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에 대한 이제 구상. 또 유럽을 평화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마 18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한번 실현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국제연합이고 그걸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면서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식민지였던 지역들을 독립시키는 건데 독립시키면서 영토를 자기 마음대로 건 거죠. 네. 영토선을 지금 뭐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앞 지도책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국경선은 직선이에요. 지도상의 직선. 맞아요. 지도상의 직선 그냥 그은 거예요. 지도 놓고 그냥 자를 그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상에다가 놓고 자를 그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인 거죠. 지도만 보이고. 네. 거기서는 한 종족을 둘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네. 다른 나라로 나누기도 하고. 강도 나누고 예. 산도 바다도 다 그렇죠. 나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족을 한 나라에 집어넣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 못한 일들 또는 예상조차 안 했던 일들이 2차 대전이 지난 80여 년간 19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겨우 80년이 채 안 됐는데 80년간 전 세계의 문제들이 바로 그때 그은 선 그때 열강이 함부로 그은 선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함부로 그은 선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좀 답답하죠. 열강이 저 2차 대전 승전국들이 독일은 이제 자기들끼리 점령 지역을 나눠서 선을 그어서 나눠서 분할 점령을 했어요. 그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제 한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참 그 저 추축국이었고 전쟁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한복판에다가 38도선에다가 선을 닦아가지고 분단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분단체제가 지난 80년간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좀 악영향을 미쳤는지 아직도 우리가 전쟁 공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춰보자면 팔레스타인의 선을 긋는 건 더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고서는 떡하니 그냥 선을 그어서 여긴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만 해버렸으니까 그게 그 이후 80년 가까이 네. 48년이니까 네. 48년 그 역시 이제 75년간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버린 나치에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팔레스타인 사는 데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만든 거죠. 나라를 만들라고 선을 그어준 거죠. 네. 거기가 원래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영국이 선을 그어주고 국제연합에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네. 거기다가 니들 나라를 건설해라 이렇게 이제 땅을 떼어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황당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에서 네. 뭐 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떼어가지고 여기를 무슨 뭐 저 그 일본인들한테 줘라라든가 예. 아니면 뭐 저기 베트남 사람들한테 줘라라든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좀 심정이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예. 그 이후부터 이 비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죠.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죠. 왜 좀 열강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해 주려고 했을까? 예. 이거 좀 굉장히 다각도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첫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두 개의 왕국이 있었는데 네. 대략 한 300년 정도 간격을 두고 두 나라가 차례차례 멸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시대는 나라가 없었어요. 예. 로마의 이제 속주였죠. 예. 속주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는데 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흩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선민의식이 뭐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이긴 한데 선민의식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게나 있어요. 네. 근데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이른바 종족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네. 지금 알고 있기로도 네. 우리 고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네. 강성했던 중국 네. 대륙의 북쪽을 지배했던 거란족 네. 지금 흔적도 없어요. 거란족, 말갈족 다는 없죠. 말갈족은 이제 여진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네. 지금 아주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이제 그 전문 전공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여진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진 문자가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기 성파구에 가면 삼전도비라고 우리 네.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했던 거 있고요. 예. 역사도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청나라에서 세우고 갔거든요. 예. 그걸 삼전도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자 앞면은 한자, 뒷면에는 여진 문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서 여진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여진 쪽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아, 통틀어서요? 예. 오히려 이제 중국인들이 몇 사람이 있고 한국인이 한두 사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여진 문자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거의 없어서 지금도 저 옛 고구려 유적지 통화연이라든가 이제 넘어가면 여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무슨 거란족도 그렇고 그전에 뭐 토번이라든가 서하라든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종족들이 거의 다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00년간 유럽 전역, 내륙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자기 종교들을 지킨 거죠. 네. 정체성의 핵심은 그 사람들에겐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네. 영국에 사는 유대인은 영어를 썼고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은 러시아를 썼지 유대말을 잘 쓴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언어도 다른데. 언어도 다 바뀌었고 또 그 지역에 적응해서 사느라 문화도 사실은 많이 달랐고 예. 종교인데 이 종교를 근데 한국 그 기독교 제가 이제 아는 분들 개신교인들 좀 보면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지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는 기독교 안 믿어요. 예. 유대교고요. 예. 유대교는 이제 구약 기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개신교하고는 굉장히 좀 앙숙이거든요, 오히려. 앙숙인데요. 저기 예. 보수 집회 때 예.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할아버지 왜 그거 흔드세요?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생이니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910년대 초반에 네. 그 어떤 독일 학자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가 있었는데 12개의 부족이 있었다는 거죠. 12지파가 있었고 그중에 한 지파가 종족이 묘연하다. 네. 그 지파의 이름이 단지파였었는데 네. 나중에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단지파가 동쪽으로 네. 가서 그래서 단지파가 단군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네. 황당무계한 사실은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네. 황당무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족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부터 예, 예. 있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있었다고요? 예, 일제강점기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국화인 히비스커스, 무궁화가 히비스커스예요. 네. 하이비스커스 또는 예. 히비스커스라고 그래요. 이 꽃의 원산지가 시리아예요. 예. 왜 시리아에 있는 꽃이 한반도까지 들어왔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제 꽃이 위성하는 네. 걸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유대교죠. 예. 유대교고 또 현재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인들은 유대교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 예. 거꾸로 팔레스타인은 전부 이슬람인 줄 알고 계시는데. 네.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에는 또 기아 신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종교 분쟁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종교 분쟁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네. 마치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이제 한 일들이 네. 상업 금융업 쪽에 종사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로나 농사 지을 수는 없었고 떠돌아다니는 네. 사람들이니까 게다가 이제 범유럽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네.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중세부터 네. 유대인들 뭐가 유명했냐면 환전상이 유명했어요. 아, 그래서 금융 쪽으로 서로 돈을 바꿔주는 거죠. 아. 이쪽 영국에 사는 유대인하고 저쪽 폴란드나 독일에 사는 유대인하고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그들끼리 돈을 거래하고 어음 거래하고 하면서 환전상을 많이 해서 셰익스피어 소설에도 있잖아요. 네. 베니스의 상인. 네.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좀 유대인을 또 모티브로 한 작품들은 많습니다. 되게 이제 수전노. 네.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무역 거래 때문에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워낙 돈을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전노라고 하는 이미지가 고리대금 업자들 굉장히 예? 예, 좀 지배적이었죠. 예? 지배적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살 길을 좀 모색했죠. 왜냐하면 정치적 변동이라든가 사회적 불만이 생길 때마다 취약했죠.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많이들 삼았어요. 유럽 역사에서 그런 일들은 이루 해를 수 없이 많아요. 예. 어떤 이제 도시에서 영주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고조된다든가 세금이 높아진다든가 그러면 유대인을 다 이제 탄압하고 저 사람들 네. 때문에 그러니까 마녀사냥이나 뭐 이런 거에 단골 희생자가 되기도 했고 그랬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또 나름대로 자기 생존 좀 수를 터득했는데 그거 하나가 이제 교육. 네. 그 재산은 빼앗겨도 머릿속에 든 건 안 뺏긴다라고 하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죠. 네.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가 기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왜냐면 이제 이 기부는 사실 자기 유대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살아서 수전으로서 부자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예. 죽기 전에 그 이제 이방인 공동체 좀 자기들에게는 네. 그 지역 공동체에 거액을 기부함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켜야 된다. 이런 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서 오. 지금도 전 세계적인 기부 천사들 예를 들어 이제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네. 보면 기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이른바 오랫동안 내려온 좀 가풍 각각의 네, 풍습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대학에도 가장 많은 돈을 뭐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좀 독특하다. 네.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살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예.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아우 참 그 살을 대금업자 살을 말라내겠다. 네, 샤일록이었죠. 예. 네, 그런데 아무튼 네 기부하면서 그렇게 또 민족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19세기 민족 국가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네. 특히 이제 러시아 제국이라든가 또는
또 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민족국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기 공동체 또는 자기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뭐 수백만 6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지만 그전에도 동유럽 일대에서 유대인 박해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돼 있었죠. 일종의 그 유대인 박해의 연장선상 또 유대인을 박해함으로써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삼는 그런 정치인 참 인간의 나쁜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나쁜 습성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예. 민족을 하나의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공동의 혐오 대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법은 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요. 잠시 후에 얘기할 것 하지만 유대인이 그런 혐오의 대상으로 희생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한테는 또 그러고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왜 관동대지진 때 우리 그 한국인들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네. 거의 만 명 가까운 한국인만 8천 명 정도 되고 중국인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네. 왜 학살을 했는지 그것도 학살하면서 또 거짓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렸잖아요. 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 왜 그랬을까. 이게 지진이 나고 일본이 이제 도쿄가 그것도 수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때 당장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양한 그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되거든요. 나라님한테 불만이 그렇죠. 거치죠. 뭐 이게 뭐 천황폐하 덴노회의가 잘못이다. 아니면 예. 무슨 뭐 내각의 문제다. 왜 이렇게 사후 수습이 늦느냐 대처가 안 됐느냐 이런 식의 정치적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불만을 다른 세력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들의 내면 의식 안에 깔려 있었던 조선인 혐오 중국인 혐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당대 권력이 예.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조선의 학살을 방조 용인 또는 앞서서 주도했던 거죠.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어려울 때마다 예. 전국에서 어려운 난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을 때리거나 북한을 때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아무튼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일대에서 민족 국가들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민족적 단결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 공동의 혐오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 존재 예.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19세기 초 부터 이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이들 나라에 들어와서 러시아에서 살고 폴란드에서 살고 모스리에서 살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으니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19세기 초부터 나타나요. 특별히 동유럽에서 박해받던 예. 국가에서 많은 예.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에 맨 앞장섰죠. 맨 앞장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좀 이른바 선진국 그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에 살만하니까. 적응해서 사는데 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박해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른바 이제 유럽 범유럽에 걸쳤던 이제 유대인 박해 특히 유대인 박해의 주된 좀 레퍼토리를 할까요? 좀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맞거든요 사실은. 예.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은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범기독교 세계에서 뭐 공인되어 왔던 생각이니까 박해한 이유로 예, 이렇게 박해의 핑계 중에 하나가 예. 그거였죠. 좀 저들은 이제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우리 쪽에 한국에 이제 일부 개신교인들 같으면은 좀 뭐랄까요 그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당시 유럽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안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차별하고 탄압하는 그 혐오감이 있었는데 동유럽에서 사실은 상당한 그게 이제 민족 결집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나치 히틀러도 바로 그걸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거 유대인을 이제 그 게르만족 독일 민족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저들은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하면서 결국 이제 인류가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참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걸 겪고 나니까 네.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시오니즘이 그렇죠. 이제 불붙죠.
불붙은 그전 뭐 오래됐지만 특히 열강이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예.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화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 주자는 데 이제 동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현상에 대한 좀 엄청난 변경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한 나라를 네. 예. 이뜬 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좀 차라리 쉬운 일이고 나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차라리 나은 일인데. 그렇죠. 아예 없는 나라를 없어진 지 3000년 된 나라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 거기가 3000년 전 유대인의 연고지라고 유대인들도 아무것도 사실은 거기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 거기에 가서 나라를 건설한 게 1948년 5월이었죠. 아,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 대단한 일이고. 수십만의 유대인이 예. 이제 모든 짐과 모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자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네.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가 네. 여기에 무슨 국민 투표라고 한번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뭐 저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느닷없이 네. 전혀 이제 여기 연고도 없고. 3000년 전에 연구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라고 하고 자기 나라라고 딱 손을 꼽고 다 나가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스라엘 정부 선포 직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중동 전쟁이었죠. 예.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 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가 워낙 이제 정말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열강이 전후 처리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분단 체제를 80년 가까이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 사람들 저 사람들대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빙탄 불상용의 관계로 80년째 저러고 8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참 이게 역사의 잘못 좀 꼬운 매듭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끔찍한 절망과 네. 죽음과 위기 속으로 몰아가는지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역사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계속 가슴 아픈 과거가 계속 떠올라서 더 아픕니다. 예. 오늘 방송 내용 좋다는 문자가 지금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처음처럼 님께서 전우영 자랑스럽다. 나 보강 국민학교 같은 반 나왔다. 이런 분도 있네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2482님께서 탈무드 보면요. 유대인의 현명함에 많이 감탄했는데 한 지붕에서 팔레스타인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역사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이 분쟁이. 근데 이제 뭐 미국이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예. 책임이 있는데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제 세계 대전이 만약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중동이다.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중동이다라고 했었는데 예, 예,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한반도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좀 지원을 했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그렇죠. 또 특히나 전 세계 이른바 선진 열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제 재정적 지원도 네. 좀 만만치 않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강력한 무력을 일으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70년대 6.1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동 여러 개국과 상대로 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낼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력한 힘을 과시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나와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평화는 힘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핵을 무장해야 된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서 평화를 지키겠다.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통령을 비롯한 다 그 얘기만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네. 러일 전쟁 직전에 네. 일본에서 유행했던 구호예요. 그러니까요. 미토 히로부미가 평화는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건 사실 로마 시대 플라비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정 로마 시대에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대비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의 일종의 철칙처럼 돼 있어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네.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시아를 지배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중근 이사가 감옥에서 살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네. 완성할 수 있을지도 아닌지도 모르는데 네. 동양평화론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쓰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얻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네. 원한과 분노를 쌓아놓으면 네.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한테 예. 우리가 끝까지 힘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그렇죠. 일본이 우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장투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 나죠. 네. 김희동님 선언서도 그랬어요. 우리 2천만 그 사람 조선인들의 마음속 한 분 축원 분을 입안에 품고 원한을 마음속에 쌓게 만들어놓고 무슨 평화냐 예. 뭐가 이런 체제가 안정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핵을 쌓아놨습니다.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와 탱크를 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 5천 발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난감 수준이었잖아요. 박격포 수준입니다. 예, 좀 멀리 날아가는 박격포 수준이고 20km. 위력도 별로 없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죠. 전쟁을 막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평화라는 글자를 두 방식의 해석이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전쟁의 반대말을 보통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Peace or war 이렇게 예.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평화가 전쟁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예. 마음의 평화할 때 그 평화는 어떤 걸까? 마음속에서 전쟁이 나는 걸까요?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이제 한자어인데 이 평이라는 글자는 네. 물이 잔잔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평화라고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평 네, 평원, 물처럼. 평화. 그러니까 평은 격차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 화는 서로 어울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화라는 글자의 반대되는 글자가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것, 예. 뚜렷이 구별되는 것, 별자예요. 예. 자,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은 뭐냐? 차별이에요. 네. 전쟁이 아니라 차별이 존재하는 한 분노, 원한이 사람들 마음에 쌓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네.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그 박해를 당해놓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을 품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역사에 지금 증명합니다. 예.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한반도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식이 되면 힘으로만 평화를 유지하려고 들면 네. 다른 방식의 좀 저항 또는 분출, 네. 분노 표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종교적으로는 네.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의가 구현된 상태라고 해서 그래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혐오, 예. 근거 없는 차별, 예. 불평등 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물론 네. 되게 종교적인 얘기니까 네. 현실에 얼마나 좀 적용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절대로 평화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지금 사태가 보여주는 것이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사실상 말려 죽이기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건 또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예. 보여주잖아요. 다 죽이기 전에는 네. 그런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안 될 일이고요. 네. 다 죽일 수도 없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예. 아, 총리가 극우파하고 시오니스트들하고 손잡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온 국민이 나와서 시위 역사상 큰 시위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느닷없기도 하고요. 근데 네. 사실 이럴 때 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인류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무력 또는 전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은 노인이 결정하고 네. 죽기로는 젊은이들이 죽는다라는 네. 말도 있고요. 전쟁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쟁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힘이 예. 항상 순수하지 않다. 항상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류는 반드시 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다.